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의 HRM V2를 만나보겠습니다. HRM V2는 HRM EQ 모드를 통해 덤블 스타일 앰프의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구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EQ 모드는 연주자의 뉘앙스와 터치 감도에 매우 빠르고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네요.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는 실제 덤블 앰프를 구해 2년간 사운드를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의 HRM보다 더 완성도 높은 사운드를 구현하였습니다. 구하기 힘든 NOS 부품을 사용하여 낮은 게인에서도 멋진 사운드를 완성한다. 저희가 이전에 HRM을 리뷰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때도 이 덤블 사운드를 잘 복각을 했다라는 맞아요. 평가를 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V2로 돌아왔고요.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에서 덤블을 샀대요. 2억을 태운 거죠. 네, 사서 하나 개발하려고. 샀는지 어디서 뭐 잠깐 빌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앰프를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서 그 사운드를 최대한 복각을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드라이브량을 조절합니다. 탑엔드, 탑엔드를 제어합니다. 미드레인지, 이펙트의 중음역대를 조절합니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유니콘 같은 덤블 앰프 사운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투락을 가지고 네? 있잖아요. 네? 이제 어쨌든 덤블 복각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뭐 지금 그래도 접근성 있게 구할 수 있는 뭐 최고의 하이엔드 앰프라고 할 수 있죠.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콘투어 노브를 돌렸을 때 이 낮췄을 때는 이렇게 좀 부드럽고 크리미한 사운드가 나고 올렸을 때는 날카롭고 굉장히 그 공격적인 소리가 네. 나거든요. 지금 일단은 지금 치자마자 그 존 메이어의 요 빌립 존 메이어가 대부분 다 이제 콘서트 투어 보면 빌리프를 첫 곡으로 시작하는 네.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제 이러면서 막 이제 반주가 돌아요. 네. 질감이 잘 그죠? 질감이 저도 물론 실제 덤블 앰프를 만나본 적은 없지만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들어봤던 덤블 앰프의 질감이 굉장히 흡사하게 연출이 되고 있다. 물론 이제 실제 앰프를 갖다다가 1대1로 비교하면 다르겠죠. 아니 뭐 어쩔 수 없이 앰프를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뭐 만약에 똑같다 그러면 누가 덤블을 사겠어요? 그죠? HRM을 다 사지. 근데 하지만 우리가 트윈 리버브라는 이 가장 네. 스탠다드하고 여러분들이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쓰시고 사랑하는 앰프에서 꽂았을 때 덤블 맛이 난다?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게인량을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네.
좋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게인을 다시 좀 줄이고요. 타밴드를 한번 만져볼게요. 네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진짜 덤블 1대1은 모르겠고 네? 제 트락 앰프 게인에서 나온 소리랑 되게 비슷해요. 네, 미드레인지도 한번 네. 눌러볼게요. 있게 답답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진짜 뭐 갑자기 그냥 다른 이게 뭐 하나가 툭 그러니까 등치가 갑자기 커졌어요. 그리고 뭐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덤블을 뭐 구할 수도 없고 네. 뭐 옛날부터도 유니콘 같은 앰프였고 국내에서도 사실 지금 덤블이 뭐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그러니까 국내 지금 덤블이 한 대 두 대 있다는 약간 소문은 있어요. 소문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실제로 본 사람은 없고 제가 일본에 갔을 때도 덤블은 못 봤거든요. 웬만한 제가 정말 크다는 악기 좀 다 가봤는데도 덤블 F를 실제로 본 적은 없고 이제 뭐 투락이라든가 뭐 이제 저도 그래서 어쨌든 그 또 존 메이어가 또 트락에서 시그네처 앰프도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제 예산과 그리고 지금 구할 수 있는 거 안에서 저는 이제 트락을 네.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는데 만약에 트락이 됐던 이제 덤블류의 앰프가 없으신데 덤블 사운드를 너무 원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버즙에서 꽤 많이 리뷰를 했었죠. 그 네. 덤블 사운드 가 잘 나는 네. 앰프들 이제 그 페달들 했었는데 요거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뭔가 갑자기 약간 이
탑 랭크. 맞아요. 저도 그 동감합니다. 탑 3 네. 안에 그냥 바로 꽂히는 그 사운드가 나는 거죠. 이 버전, 그리고 버전이 원래 두 번째가 나오면서 우리가 한번 좀 다들 좀 걱정하죠. 아이고 이 전 거를 그냥 잘 하지 네. 그냥 아유 뭐 터미네이터 2 같은 느낌입니다. 전작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그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 뭐 제가 잠깐 뭐 존 메이어의 어떤 네. 곡들을도 잠깐 쳐보고 뭐 이 덤블 사운드의 어떤 느낌적인 것들을 좀 쳐봤는데 뭐 이게 단순하게 그냥 그런 음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덤블 앰프류가 사실 이런 사운드 저런 사운드 되게 잘 묶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하긴 하겠죠. 근데 이 덤블 또 앰프가 좀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덤블 앰프가 덤블류 앰프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팬더도 품어주고 깁슨도 품어줘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보나마사도 덤블 사운드 좋아하고 뭐 로벤포드도 덤블 사운드 그렇죠 그렇죠. 근데 로벤포드가 보면 텔레캐스터도 쓰는데 그 골든탑 레스폴로 솔로 한 것도 이제 연주하신 것도 되게 유명하고 그리고 어디 브랜드인지 모르겠는데 세미알로우 기타였던 것 같은데 그것도 험버커예요. 그러니까 네. 결론적으로 싱글 픽업 기타와 험버커 픽업 기타의 사운드를 둘 다 굉장히 표현을 잘해줘요. 그리고 그 기타의 맛도 잘 살리면서 표현을 잘해주거든요. 이 지금 페달이 지금 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J로켓 오디오 디자인스 이 계속해서 아처를 또 이 클론 센타우로의 거의 맞닿을 정도로 그죠. 끝까지 끌어올렸다면 이번에는 덤블인가 봅니다. 잘 만든 굉장히 잘 만든 페달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은총 씨 먼저 HRM V2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J로켓이 간만에 한 건 했다. 이렇게 드릴게요. 요거는 요것도 여러분 올라운드 페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지금 이 노브를 네. 이제 게인과 레벨 말고 이 밑에 있는 EQ 단을 건드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냥 어떠한 그 밝은 사운드, 뭐 어두운 사운드 다 되잖아요. 거기다가 로우 게인 그리고 이제 풀 게인 사운드도 어느 하나 버릴 것 없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덤블류의 앰프의 페달들이 좀 특징이 뭐냐면 그 스트랫 그러니까 팬더 스트라토캐스터 싱글 픽업과 이제 험버커 픽업 둘 다 가리지 않고 좋은 소리를 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팬더에서 우리가 디소션 페달을 고르려고 할 때 팬더 기타를 가지고 네. 조금 많이 좀 그죠 처지죠. 네. 네, 가지들이 너무 많이 처져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싱글 픽업에서 이 리어로 갔을 때 디소션 사운드가 이쁘게 나는 페달을 찾아야 되는데 얘는 그런 거 없죠. 얘는 다 잘 묶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가 쓰셔도 하물며 슈퍼 스트레스 유저들도 충분히 잘 쓰실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준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 메이어의 팬이라면 절대 놓치지 마라. 요거 한 방으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블루스 기타리스트 혹은 존 메이어의 팬이라면 꼭 한번 경험해봐야 될 사운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벌써 썸네일이 나왔네요. 네.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의 HRM V2 같이 만나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